자, 보도록 하자. 정보를 나누어요. 보도록 하자. 알리고 싶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방법.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거야. 그지?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지? 이해하기 쉬운 말. 그지?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해야 되겠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또 길게 발표하는 것보다 그지? 뭐야? 중요한 것만 간단히 정리해서 그지? 핵심만 그지?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 자료, 사진 자료 이런 거 사용하면 내용이 더 쉽죠. 그죠? 쉬운 말 사용하고 간단하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거 이용하면 좋을 거예요. 마루의 발표랑 유빈이의 발표가 있네요. 우주정거장에 대해서 조사한 건데 마루는 우주정거장에서의 취침 또 식음 방법, 유빈이는 잠자기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방법을 발표했어요. 잠자기가 취침이고 먹고 마시는 게 식음이지? 맞아요? 자, 마루는 중요한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고요.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요. 그림 사진이 없어요. 얘는 중요한 내용이 잘 드러나게 했고요. 쉬운 말로 했어요. 그 다음에 사진 자료를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죠? 너무 길게 난해하게 하면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학교에서 이거 아직 안 배웠죠? 했어요? 빠른데.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발표하기 위하여 준비한 자료예요. 발표 자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을 쉬운 낱말로 바꿨어요. 공법은 기술로, 축조는 쌓아서 만든다라는 걸로, 축성은 성을 쌓는 걸로, 특기는 특별히 다루어 기록하는 거래요. 그죠?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꿔줬어요. 발표 자료에서 쌓으려고, 사용하려고. 발표 자료에서 사용할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네요. 문화유산의 뜻과 우리 문화유산의 예, 그 다음에 소중한 까닭을 간단하게 정리해요. 여러 문화 가운데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지, 가치를 지닌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의 석굴암, 그죠? 그 다음에 수원 화성, 직지 심체 요절, 그죠? 그 다음이 소중한 까닭은 그 속에 결의의 고유한 얼과 혼이 담겨 있대요. 화원이 담겨져 있대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발표를 할 때, 들을 때의 태도가 있어요. 발표할 때는 알맞은 목소리,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는, 그지? 알맞은 목소리 크기로 할 거고요. 정확한 발음을 할 거예요. 입 모양을. 또 알맞은 빠르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해주면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발표하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들어야 돼요. 딴청을 한다든가. 딴짓하고. 듣지도 않고. 그지? 이러면은 되게 기분 나쁘겠죠. 발표하는 사람이. 또 중요한 내용은 기록하면서 들으면 좋을 거예요. 또 발표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주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발표하는 과정이네요. 발표는 마지막에 그럼 발표하기가 있겠네요. 그죠? 발표하기가 있겠네요. 그러면 조사하는 건데요. 조사하는 게 여기 있네요. 그죠? 조사를 하네요. 자, 조사할 때는, 발표하려고 그럴 때는 일단은 조사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지? 발표할 주제를 정해요.
알았죠? 발표할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발표할 거를 자료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발표할 때쓸그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게 뭔지 보고 이거를 갖다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 방법을 갖다가 그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한 다음에 발표를 하면 되겠죠? 정리하고 발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쉽죠? 알리고 싶은 내용을 조사해서 글로 쓰고 발표하기. 자, 일단은 주제를 정해요. 저 위에서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자료를 조사해요.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거야. 조사한 거를 정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발표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발표할 내용을 자세히 쓸 거예요. 발표 준비해요. 그 다음에 쓴 내용을 고쳐 써봐요. 그 다음에 그제 마지막에 고쳐 쓰고 발표를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그죠? 쉽죠? 조사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요. 출처를 밝히면 좋을 거예요. 마치 내가 다한 것처럼 얘기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죠?